이 한문으로도 내가 다 만들고 이 음양으로 내가 나눠놨어. 불하고 냉습하고를 이거는 이제 음이고 이거는 양이요. 해가지고 음양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돼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론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. 좋은 기술이라는 거는 이론 플러스 자기의 그 경험 손맛이란 말이야. 근데 구두쟁이들은 경험은 많잖아요. 근데 이론이 없어. 또 대학 교수들은 이론은 좋은데 경험이 없단 말이야. 그러면 대학 교수들은 이론 좋은 거는 비유를 들면 큰 박이 있잖아, 박. 이 바가지. 큰 박인데 그 실습이 없기 때문에 실전이 약하기 때문에 물륜박이라 설 수가 없는 거야. 폼은 좋은데. 또 반대로 그 기술자들은 이론은 없더라도 자기가 놓는 그 평생도록 기술이 손맛이 들어가지고 경험은 좋잖아요. 그런 건 아주 조롱박이지. 조그마한 바가지. 예를 들면, 조그만 바가지 뭐 어디 썩여서 간장종지나 써야지.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거는 이론도 좋아야 되고 실습도 좋아야 되는 거야. 그럼 나를 생각해 봐요. 이론이 괜찮잖아요. 또 실습도 괜찮잖아요. 그러니까 실습과 이론이 공존해야 진짜 기술이다, 그러지. 예. 그래서 그는 이론 체계를 다 만들었어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엿기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